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수소를 산업 현장과 실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수소 기술을 접목한 활용 사례를 공개하며 수소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수소 트럭과 드론이 세상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트럭이 광활한 도로 위를 달리고 수소 드론이 바다 위를 거침없이 날아갑니다. 기존에는 화석 연료로 움직였지만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꿔 친환경 모빌리티로 새롭게 탈바꿈한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소 시대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수소의 활용 방법을 개발하는 데 뛰어들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드림팀을 선도하는 현대차그룹은 미래 수소 시대의 모습을 수소 비전 2040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Our vision is to apply hydrogen energy in all areas of life and industry such as our homes, workplaces and factories. The goal is to make hydrogen readily used for everyone, everything and everywhere. 현대차 그룹은 수소차 넥소와 수소 트럭 엑시언트를 이미 수출하고 있고 다가오는 2028년이면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모델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트램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무인 운송 시스템 트레일러 드론까지 도입해 우리 삶에 수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하늘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데는 두산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비행시간을 2시간 이상 늘린 수소 드론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소 드론이 상용화되면 응급 물품 배송이나 산림 감시 등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에서 해야 했던 업무가 한층 수월해지게 됩니다. 포스코는 철을 만들 때 사용해왔던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재로 넣어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수소 에너지는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하려면 꼭 필요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소 에너지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연구 지원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지만 희미한 형체처럼 안개 속에 있는 수소 경제. 기업들이 미지의 수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규입니다.